마지막 챌린지.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다 하셨어? 두 개 더, 두 개 더. 이제 분위기가 약간 선수처럼. 안녕하세요. 예, 김종국 김종국입니다. 제가 이제 모델을 하고 있는 익스트림. 익스트림에서 또 후원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화도 해보고 운동도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운동보다는 축구로 좀 더 친근함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지 국가대표 선수고요. 저는 이제 루지라는 종목, 썰매 종목인데요. 기록... 죄송한데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아, 두 번. 2회. 네, 임남규입니다. 아, 임남규 씨. 저희 때는 유랑규 선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현 노르디폭과 국가대표 뭉쳐야 찬다에서 센터백을 맡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뭉쳐야 나오도 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오디션 볼 때 가장 눈여겨보고 전력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딱 두 분. 축구 선출이시라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했고요. 20살 되고 나서 이제 그만. 진짜? 예. 그렇게 오래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루지라는 종목이 발을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빗밥을 아니요. 중간에 루지 하시면서 조기축구나 이런 데 안 나가셨어요? 취미로. 취미로? 네. 그러면 한 거잖아요. 아, 근데 또 이제 선수 때는 네. 다칠까봐. 아, 다칠까봐. 근데 네. 발은 다쳐도 되잖아요. 네. 손으로 하니까. 그래서 네. 다친 적이 없고 있습니다. 저 우리 또 메이저가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K3까지. 학교가 혹시 어디 출신? 저 배제죠? 배제? 네. 배제 축구? 배제 잘하지 않아요? 재량 되셨어요. 어디, 어디? 학교 어디신데요? 대구 협동과. 아, 유명하죠. 아, 그래요? 예, 예.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아, 저는 축구를 뭐 매주 해요. 제가 한번 네. 축구 나가는 팀이 있는데 네. 오셨었다고. 거기서 저 축구 실력에 대한 소문은 어떤가요? 헬스 하시는 걸 비하면 조금 불가능하다. 내가 거기서 골을 몇 골로. 집안이 전부 다 이제 운동을 또 하신. 어머니께서 필드하키. 네, 필드하키. 아, 저희 삼촌도 필드하키였어요. 아, 진짜. 저도 어렸을 때 필드하키 좀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보면 뭐 허리 되게 아프겠던데. 아,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야, 저 허리 너무 아프겠다. 한데 사실 또 그런 것들도 허리를 숙이기보단 힙 힌지를 접어서 사비도 많이 들여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 오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기업에서도 많이 또 후원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되고요. 저는 네네. 사실 제품 후원 받은 게 네. 처음이었어요. 모델이 또 좋은 성님이다 보니까 바로 하겠다. 감사하다. 네. 겨울 시즌 저희가 11월달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올림픽 그다음 지금 현재까지도 비인기 종목인데 후원을 많이 하고 이러는 또 모습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저는요 사실 이게 광고를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냥 기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운동을 하시면서 100만 원씩 추가되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웨이트 운동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운전기 전에도 훨씬 관심이 많았고 저는 좀 한 번에 힘 쓰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죠 많이 했는데 또 저도 약간 좀 직근을 많이 쓰시는 예, 네 맞아요 그쵸? 장거리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죠 웨이트도 뭐 스키 점프는 워낙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네. 종목이다 보니까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하시네요. 그럼 이제 현역은 이제 안 하시나요?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네, 지금 다시 이제 루지 지도자로.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좀 보고 그러는데 막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상시 비시즌에는 네. 체력 관리도 좀 하고 네네. 뭐 하체 위주도 많이 해요. 아, 아까 하체 안 쓰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운동 신경 중에서? 당기는 거, 그 발을 잡고 네. 썰매 앉아서 네. 반동을 이용해서 네. 네. 발을 당기고 나와서 네. 패들링 동작이 있어요. 네. 네. 손으로? 예, 네, 장갑에 스파이크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패들링 패들링을 하고 그러면 타는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 신경이 뭔가요? 밸런스. 아, 예. 밸런스. 코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근데 하체가 엄청 좋죠. 하체로 많이 가시니까 스키 점프와 크로스 컨트리라는 종목이 결합된 종목이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 스키 점프를 먼저 하고 하고 그 기술 점수와 거리 점수를 합산해서 크로스 네. 컨트리를 출발을 하게 되는데 네네. 아, 점프하고 바로 출발해요? 점프하고 이제 몸을 풀어야 되고 아, 이게 뭐 같이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네, 점프하고, 이게 점프는 점프대로 하고 네, 내려와서 뭐 간단한 뭐 식사 같은 것도 하고 잠깐만요 커피도 한 잔 커피는 먹어야죠 스키 점프 따로 출전하시고 아, 올림픽 때 실제로 그래서 네. 이제 저의 종목도 하고 네. 스키 점프 종목도 네. 같이 해서 출전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스키 네. 점프 선수들이 단체전에 출전을 못할 종목이었었거든요 선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제 시합인데 영향이 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출전할까 말까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하는 운동 루틴이나 이런 거에 경험 한번 해보시고 재밌잖아요 그죠? 웨이트레이 하시나요?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체 스쿼트나 뭐 턱걸이 등 하셔야죠 등 이거 하려면 등이 좋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코스도 하실 때도 등 아 그럼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등이잖아요 제 평소 루틴을 오늘 이제 한번 하실 텐데요 종류마다 100만 원씩 두 당 100씩으로
빨리 지쳐가지고 예 금방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아유 기부라는 우리의 큰 또 그 있잖아. 저도 이제 왜냐면 지난주까지 덴마크에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예.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컨디션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부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르기닌 하나 먹고 해야죠. 아르기닌을 이런 거를 잘 안 먹었었어요. 초반에는 광고하니까 의무적으로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확실히 달라요. 아르기닌은 진짜 먹으면 운동에 영향이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남자한테 굉장히 좋은 예. 겁니다. 아, 근데 직원분은 왜 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아르기닌 맛있어요. 출발하시죠! 가자, 가자. 처음 등운동하실 때 이제 아, 랩풀다운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좀 가동 범위가 긴 걸로 할게요. 최대한 길게. 아씨 너무 좋은데? 큰일 아 이게 첫 번째 당겨보면 알거든요. 예. 느낌을. 최대한 길게 하세요. 이렇게 허리 쓰지 마시고 여기서 상체만 열어주세요. 쭉 길게 길게 의도적으로 얘를 어깨까지 올린다고 생각. 그렇죠. 쭉 뻗으세요. 몸 너무 넣지 마시고 자 여기 정도. 오 좋아요. 다시 얘가 늘어나서 딱 어, 지금 좋아요. 이 느낌 이 느낌. 오 좋습니다. 좋아요. 와요? 뭐가? 오 오늘요? 우리 제자분은 찌익 그렇죠! 속도 다시 찌익 쭉 어우 좋다 쭉 딱 어우 좋아 여기 했죠? 한 열 몇 개 한 것 같은데 네 자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은데? 길게 오케이 쭉 오 그렇죠 이게 다르잖아 예 네, 강도가 달라지겠다 오케이 등이 빵빵해지는데요 벌써? 빵빵해져 여기서 스타트를 너무 팍 하면 네. 부상이 오시기 쉬워요 근데 처음에 관절이 긴장이 풀려있을 때는 지금 그렇죠 한 60 정도 내려왔을 때부터 힘을 딱 주시면 돼요 파워 있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딱 근육하고 인대를 정확 쓰시고 여기서 확 그렇죠 힘을 쓰시려면 긴장 잡아주셨다가 한 개씩 오케이 다시 여기 제대로 배우니까 크로스컨트리 종목이랑 비슷한데 아 그래요? 와 아우 두 번 손 잡아도 될까요? 네 그럼요 와 달라요? 대박이다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아 저도 모르고 뭐 아, 많이 했어요 네. 셋 오, 지금 속도 가면 너무 좋아요 지금 겟 오케이 좋다 와. 컷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더 할게요 쭉 오케이 싸우는 걸 많이 해줄 때 내릴 때 너무 스틱을 많이 하시려고 이두로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으로 많이 다 쪄졌다 거기서 그냥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섯 웨이트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넷 와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와 갈게요 아, 아, 진짜 야 이제 역삼각형 자 이제 앉아서 시티 드로우예요 다양하게 있어요 상체가 보통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힙인지 접어놓고 앞쪽에서 당기는 거 중간에서 당기는 거 있고 약간 넘어가서 당기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약간 힙인지를 쓰면서 데드리프트 형식처럼 상하체를 다 여기 활성화하는 그 예. 방식으로 제가 오늘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 포지션 잡아놓고 힌지 완전 잡아서 넣어놨다가 배꼽 아래쪽으로 예. 무게가 몸 중심에 있게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무게가 내려가도 예. 허리가 안정감 있게 항상 제일 중요한 거 가슴이 앞쪽으로 나가야 돼요 숙이시면 안 되고 네.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래쪽으로 아... 그래도 이걸 많이 하셔가지고 이 자세가 좋으시네 가슴을 앞면으로 간다고 가보세요 쭉 놓으면서 더 그렇죠 이런 거 하실 때도 고립도 되게 중요하고 대신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쭉 리듬이 굉장히 일정하시고 쭉. 되게 네. 쉬워 보이네 쭉 요 힙 힌지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고 요 골반의 힘을 잘 써주셔야 그렇죠. 그래야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잖아요. 똑같아요. 하죠 쭉. 그렇죠. 요 정도 나와야 돼. 다시. 그렇죠. 지금 이런 몸무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죠. 좋습니다. 와 너무 맛있는데요. 좋아요. 예. 찌 끌고 오세요. 그렇지. 다시. 찌. 오케이. 다시. 허나 좀 오, 좋잖아. 지금 좋다. 셋, 오케이.
땡기지 마. 반동 말고, 반동 말고. 한번만 하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찌익. 오. 좋아. 맞아요. 제 뜻이잖아요. 아, 뭔지 알겠죠? 또 가져가세요. 쭉. 그렇죠. 오, 지금 진짜 좋았어. 오늘. 그대로. 대박이다. 와. 오, 좋아, 저기서 연습 또. 팔 썼다, 다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천천히 차분하게. 오, 와. 됐어, 됐어. 그렇죠, 여기. 말지만 마세요, 등. 배꼽 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굿! 와, 됐어. 와, 내가 20년 동안 한 웨이트 중 오늘 제일. 지금 기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쉬운 거. 두 단 200씩 이제 400 하셨습니다. 와. 네. 요 벤치 라인 해로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네, 엘보 아래쪽 가겠습니다. 전환선 해로. 오케이. 네. 확 풀어버리면 긴장 풀리니까 그대로 요 긴장 그대로 가져. 쭉. 그 여기서 놔줘야지. 오케이. 완전 돌리지 마시고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좋다. 다시. 쭉 넘기고 바이셉보다도 엘보로 뒷사람 찍는 느낌. 땅. 그렇죠. 엘보로 아래로 아래쪽. 그렇죠. 아래 있는 사람 누가 하나 찍는다는 느낌으로. 마시고요. 넷.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 하실 줄 아시면 돼요. 가. 자, 가. 아, 좋아요. 지금 결이 좋아요. 아, 됐어요. 네, 어깨 머무른 상태에서 팔꿈치만 당기시면 안 돼요. 어깨가 같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죠. 오! 이렇게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힘이 들어가요. 그럼요. 맞아요.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면 딱 요 정도. 등 수축만 줘요. 등 수축만. 오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몇 개를 날리는 거야. 그렇지. 자, 두 개 더. 짧게. 하나. 자, 하나 더. 하나 더. 우 됐다. 와. 됐어요. 됐어요. 자, 요 라인 그대로. 벤치 라인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보조도 이런 거 잡아주는 거랑 손 잡아주는 거 완전 달라. 이 사람 힘 쓰는 걸 그대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제 올릴 때 손을 섞어서 강도 잡아주고 최대한 올렸다가 그대로 가죠. 찌익. 오, 그렇지. 오, 요렇게. 다시. 그렇죠. 자, 손을 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딱 네. 걸어놓으면 광배를 가져가기가 좋아. 쭉 끝까지. 끝까지 쭉. 쭉해서 완전 쭉. 그렇죠. 오, 좋아. 다시. 오, 좋아요. 그렇게. 왜냐면 이 구간에서 부상이 많이 오세요. 딱 이 정도죠. 왜냐면 긴장 자체가 근육도 그렇고, 모든 인대도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들다가 다치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근육을, 이런 거는 딱, 최고 탑 같은 데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잡고 있는 그대로 왔다가, 요쯤에서, 빡. 아, 그렇지.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하나 쭉! 됐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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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좋다! 둘! 오케이! 흔들리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힘이 빠지지 않아요. 더 싸워도 돼, 더. 라스트 하나. 와! 목에 목에 킥주. 와! 다시!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이겨야 돼. 어. 집중, 집중, 집중.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와. 와, 등에 힘이 닿은 게 어떤 적이 있나. 아, 날 좀 빨리 만났으면 좋지. 좀 더 빨리 가셔도 돼. 그니까. 멀리 찍어, 멀리, 멀리, 볼 때 멀리! 오, 지금 좋잖아, 잘 좋잖아. 지금 보죠. 볼 때 멀리! 쭉! 됐다. 야. 어때요? 멀리 두면 더, 그만큼 더 쓰는 거예요, 등을. 아, 저희가 좀 더 일찍 찾아왔어요. 800만 원. 800! 오케이! 좋습니다. 어깨를 한번 해볼게요. 후면 어깨. 육체 운동이라서 조금 하실 때 이것도 약간 쉬어가는 사실 운동이긴 하거든요. 저희한테 안 쉬어가는... 아, 웨이트를 오래 하니까 좋은 몸이 좋은가 봐요. 신났어요. 그래서 이건 위로 든다는 느낌보다 바깥으로 벌려. 그렇죠? 그렇죠?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에 아래에서 위로 해보세요. 그렇죠?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얘가 떨어지려면 그대로 쓰셔야 돼요.
배정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손목 방향도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하면서 본인의 이 딱 여기를 찾는 거예요. 쉽게 하는 법은 몸이 쳐도 돼요. 자꾸 같은 걸 하다 보면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몸이 놀라게 해줘야 돼요. 자, 제 몸이 약간 놀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향! 지금 방향! 확실히 알려주시는 게 네. 관절이나 이런 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자극이 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안 다쳐야 됩니다. 아... 역시 아르기닌 엑스트림. 아... 아... 아르기닌 하나 더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열! 하나! 아시죠? 처음부터 너무 폭발적으로 미친다는 느낌보다 처음 스타트는 한 20분? 그렇죠! 그게 지금 같은 느낌! 지금 좋죠? 다시! 오! 그렇죠! 지금! 오! 진짜 이런 자극이 또 있어 있나? 오케이! 쭉! 오! 좋아! 야, 텐션이 안 좋아. 넷! 넷! 와! 좋다! 힘든데? 그대로! 아, 좋으시다! 아, 좋으시다! 자! 자, 구간을 계속, 그 구간 안에서 계속 저항을 주시고 요거 맛있게 먹읍시다. 마지막 거. 아, 자, 천천히. 다 먹어. 다 먹어. 됐어요. 와. 마지막. 아니, 싸워. 굿이다. 좋아요. 하시고. 요것도 가벼우니까 최대한 많이 하시죠. 분위기가 이제 선수 쪽. 아, 좋은데? 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막 힘들어하길래 아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좀 힘들어할 수가 있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진짜. 대부분 다 1대1로 하세요. 들어오세요, 하세요. 아니, 놀랬어요. 빨리 하셔야 돼. 끝날 때까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선수님이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제 기분은 지금 1200이에요. 1800. 1800. 오, 야, 야, 많이 왔어. 그제 목표액이 얼마예요? 갑시다! 다 하셨어? 두 개 더. 와, 진짜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야, 이거 봐. 텐션 봐. 야! 그렇죠! 됐어요. 자, 네! 봅시다! 이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자, 가슴까지 우리 갑시다. 이것도 같이 할게요. 네. 다 했어요? 네. 오케이. 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좋으십니다. 아, 좋아요. 많이 빼드린다. 아휴, 원래 가슴 한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자, 하자! 천천히 하자! 힛! 오케이! 이거.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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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더. 하나 더! 끝까지 더 수축! 최대 수축! 한 번 더! 최대 수축! 고! 오케이, 됐다. 오, 맞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 여기서 버티면서 최대한으로 가줘야 돼요. 내가 봐봐요. 빵! 여기서 본인이 땡겨. 끝까지. 됐다, 이거. 되잖아. 그치? 되잖아요. 됐어. 오늘 저희 대리 불러줘요. 오케이. 그렇죠. 내릴 때 못 가게 딱 잡아주고. 고개. 자, 라스트 요거. 예. 좋아. 이게 하나는 뭐. 진짜 빡센 것 같아. 하나는 뭐 말라고요? 예. 자, 살짝 엘보 앞쪽으로 뜨셨다가 붙이시면서 당기시고. 살짝 뜨셨다가 얘 먼저 붙이시고. 오, 지금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만. 엘보 붙이면서 빵. 다시. 붙이면서. 빵! 오케이! 붙이면서 끝까지! 그렇죠! 팔꿈치 끝까지 펴세요. 하나, 둘, 셋!
쭉! 오케이, 다시! 자, 끝까지 팔 펴세요, 펴세요. 맞아, 맞아, 맞아. 다 왔어. 끝까지. 와, 와. 자, 오케이. 와. 오케이. 끝까지 당겨, 끝까지. 제가 잡아낼 테니까, 다시. 폴드, 우리 끝까지, 팔 펴, 쭉 펴봐. 그렇지. 자, 오케이. 자, 끝까지. 어떻게 됐죠, 지금, 피디님? 저도 까먹었네요.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부터 가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집에 가서 복근을 마무리를 하셔서 3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익스트림이 이 두 분도 있지만 또 안에 다른 또 훌륭한 분들을 또 많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비행기 종목이더라도 많이 또 응원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또 인기 종목 못지 않은 또 응원과 성원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네네. 저희 일도 하고 네네네. 열심히 또 축구도 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네. 알려주신 것도 네.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서 진짜로 예. 자 일단 뭐 앞으로도 우리 익스트림 제가 또 광고 모델이고 많이 후원하는 우리 익스트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국가대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추원 줄 알았어. 아, 중간에 배터리 교체할 때 아주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